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이영아입니다. 지난 2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대북정책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4일 러시아 TV24에 방영된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 구축을 확실하게 하며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상가족 상봉 합의를 언급한 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억지를 해나가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련 없이 지속해 나가고, 대화의 창은 계속 열어놓아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이론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큰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남북이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고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북한의 인프라, 예를 들어 통신이나 교통, 전력에 대한 확충과 국제기구에 대한 가입 등도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TV24는 G20에 참가한 각국 정상 19명 중 자국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박 대통령의 단독 인터뷰를 방송했습니다. 남북 양측은 2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통해 공단 재가동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서 열기로 합의하고 공동이사나 내개분과위원회의 개최와 오는 10일 공동위 2차 회의 개최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에 대해서는 북측은 개성공단을 즉각 재가동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강조한 반면 남측은 지난달 14일 합의한 대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동위 1차 회의에서는 투자 보호 및 관리 운영 분과 위원회, 국제 경쟁력 분과 위원회가 4일 개최되어 분쟁 발생 시 협의 절차와 제도 개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이 각각 논의됐으며, 5일에는 출입 체류 분과 위원회와 통행, 통신, 통관 분과 위원회를 열어 공단 왕래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 체류 보장 방안과 서해군 통신선 재개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추석 계기 이상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준비 작업은 이번 주에도 계속됐습니다. 남북은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하게 될 이번 행사를 위해 양측은 지난 29일 생사 확인을 위한 명단을 교환하고 통일부, 현대아산 등 관계자들은 28일부터 이틀간 금강산 지역을 방문하여 상봉 행사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오는 20일까지 상봉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이상가족 상봉행사 시 이용하게 될 숙소에 대해서는 남북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측의 외금강호텔과 금강산호텔 사용 제한에 대해 북측이 4일 사전 예약을 이유로 선상호텔인 해금강호텔과 현대아산시설인 현대생활관을 숙소로 수정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해금강 호텔은 2007년 이상가족 상봉 이후 사용되지 않았고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현대 생활관은 규모가 작다며 외금강과 금강산 호텔을 숙소로 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이상가족 상봉 행사가 25일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2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하고 세계보건기구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는 630만 달러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간단체 지원에는 지난 7월 28일 발표한 영유아 대상 영양식, 의약품 등의 일반 주민용 필수 의약품을 지원 품목으로 추가하여 총 23억 5천만 원의 인도적 물품을 북한에 지원합니다. 또한 북한 내 진료시설 개보수, 의료인력 교육, 필수 의약품 공급 등으로 이루어진 WHO의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은 총 1,260만 달러 규모로 정부는 우선 구중 그 절반인 6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2009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의 WHO 대북사업지원은 4년 만에 재개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일관되게 지켜왔던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유니세프의 604만 달러 지원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주요국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 해외 홍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현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는 주펑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양이 중국 국방대 전략연구 소장을 비롯한 중국의 한반도 및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석 남북회담 본부 상근회담 대표는 6일째 통일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추진 방향에 대한 주제를 발표합니다. 통일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중국의 권위 있는 학자와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대북 정책에서의 한중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5일 앞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한 설명과 홍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합동 실무 대책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공단 입주 기업 실태조사 결과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주요 지원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대책으로 금융 지원, 완제품 판로 지원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1차 긴급 운전자금 대출에 이어 시행되는 이번 금융 지원은 500억 원 규모로 2%의 저금리에 100% 신용대출을 실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완제품 판로 지원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 대부분이 OEM 제품임을 고려하여 완제품 납품 및 적정 가격 책정, 자체 판매, 허용 등을 원청 업체에 협조 요청하고, 대형 유통 업체 등과 연계한 특별 판매 전시회, 개성공단 제품 특별 판매 전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1차 판매 전시회는 현재 수도권 대형 점포 5곳에서 오는 9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남북이 함께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측의 인도적 지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의 실천 사례와 과제 영상을 보면서 앞으로 남북 간 교류가 좀더 견고해져 통일로 가는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